안녕하세요.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. 오늘은 실리젤로를 보여드릴 건데요. 실리젤로라 그래서 실, 우리 되게 얇은 옆에 선을 그리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뚜껑은 이렇게 생겼어요. 실리젤로. 그래서 이 아이들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거든요. 근데 제형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포니젤이나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약간 흐르는 이런 제형이에요. 이렇게 움직이는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뭐 뒤집어 놓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, 자, 요게 보면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이 반짝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반짝이는 게 아니라 너무 고와서 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 자체가 되게 많이 부드럽게 네 코팅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얘는 컬러가 브론즈라는 아이고요. 얘는 라이트 골드인데 얘 또한 표면이 지금 보세요. 요철이 하나도 없잖아요.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. 그냥 녹아 있다. 그냥 달라붙어요, 얘네들은. 자,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리치 골드라는 아이거든요. 이렇게 라이트 골드랑은 좀 틀리죠, 그쵸? 자, 리치 골드. 근데 얘네를 제가 깔고 호피를 그려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자, 이제 이거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검정 색깔 무광을 제가 발라놨어요. 여기에다가 일단 먼저 라이트 골드를 큐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꾹 찍어서 이렇게 저도 이거 색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냥 심표 같이. 그러고 얘를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. 콕 찍어서 넣으면 브러쉬에 이렇게만 달려요. 라인이 엄청나게 잘 그려져요. 보이시나요? 완벽하게 정말 섬세한 라인이 그려집니다. 얇게도 가능하고 두껍게도 가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컬러 자체가 너무 고와요.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. 제가 이거 받고 나서 손님한테 먼저 발라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. 틈이 없어요. 그어져 있는 데는 틈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라인을 그리거나 뭐 프렌치, 전체 컬러, 뭐 그라데이션 이런 거 다 가능하죠. 얘를 한번 큐어를 해볼게요. 지금 약간 두껍게 발랐잖아요. 앞전에 보셨죠? 두껍게 발랐는데 얼만큼 얘가 큐어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이 아이입니다. 뜬 채로 또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이시죠? 그대로 있는 거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묽게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막 줄줄줄줄 이런 건 아니고 포니젤처럼 완전 고정력 있게 딱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지금 보시면 굳었어요. 잼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. 안에 거의 다 굳었어요. 되게 표면도 빨리 굳고 뭐 저처럼 이렇게까지 두껍게 바르실 일은 없잖아요, 그죠? 근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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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합니다. 정말 정말 미세하고 거의 들러붙는 수준으로 붙어있는 그런 아이고요. 자, 그 다음 볼펄은
샘플로도 써야 되니까 좀 이쁘게 해야 되겠어요. 리치 골드. 리치 골드예요. 리치 골드. 리치 골드는 어떻게 선이 그어지는지 얘도 똑같아요. 그죠? 이렇게 똑같이 그어지는 아이예요. 그냥 쓱 하면 얘가 그냥 쭉 하고 따라와요. 너무너무 얇게. 너무너무 잘 그려지고 너무너무 많이 얇습니다. 정말. 큐어랑 이런 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브론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. 색깔. 브론즈. 브론즈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쓰일 것 같아요. 너무 매력 있는 아이예요. 아트를 이제 만들어 봐야겠지만, 뭐, 그어지는 대로, 얘도 똑같아요. 정말 그냥 녹아나는 아이예요. 그래서 요렇게 색깔은 세 가지. 다 나와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방법은 제가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찍는 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. 진짜 이쁘다. 이거 진짜 부드러운 거. 대박이에요.